안녕하세요. 모바일 포켓 매거진의 포마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이 굉장히 특이해가지고 좀 기대가 저도 되는데요. 타고 다니는 캐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우리가 흔히 여행용 가방으로 사용을 하는 그 캐리어 백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전동 킥보드랑 결합한 제품이에요. 제품 이름이 근데 그 판매 페이지에 없어요.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그 브랜드 이름으로 부를게요. 브랜드 이름이 저타치스 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름은 그냥 저타치스의 캐슬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앞에가 바퀴가 두 개고 뒤에가 바퀴가 하나고 후륜구동으로 이동을 하는 전동 킥보드인데, 놀라운 건 이 작은 전동 킥보드에 후륜에 서스펜션이 있다는 거예요. 서스펜션이 내장이 되어 있다는 거. 구조가 진짜 상당히 특이해요. 제가 지금까지 이런 킥보드가 안 나왔던 건 아니거든요. 이런 킥보드가 시중에 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퀄리티가 너무 조잡하거나 아니면 그냥 있는 킥보드에다가 앞에다 가방을 붙인 수준? 이런 그런 것들이 많아서 소개를 안 시켜드렸던 건데, 이번 거는 일단 퀄리티가 굉장히 신선해요. 퀄리티가 신선하다는 게 얘기가 말이 이상한데, 퀄리티 자체도 좋고 제품 자체도 처음부터 캐리어와 일체화를 시키겠다라는 목적하에 만들었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져서 이제 약간 좀 신선하게 느껴지는데, 이게 잘 굴러만 가면, 요 정도 퀄리티에서 요게 잘 굴러만 가주면 내가 2박 3일 정도, 1박 2일, 2박 3일 정도의 여행용으로는 쓸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쨌든 캐리어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벌써 저는 끝났다고 보고요. 까본 것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퀄리티가 좋다. 제품 퀄리티는 진짜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 충전 다 된 것 같으니까 나가서 타보면서 이제 나머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. 바로 나가볼게요. 야, 어려워 타기가. 평상시 타기에 힘들 것 같아요. 응? 평상시에 타기에. 근데 가방 빼고 숙달 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좀 타봐야 될 것 같아. 원래 역삼륜, 원래 삼륜이 처음 타면 되게 어려워. 얘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워. 역삼륜이 원래 어려운데 얘는 더 어렵다. 어이씨, 이거 속도 조절이 안 되나 이거? 미등밖에 없는 것 같은데, 나머지 기능이 없는 것 같은데, 미등만 딱 기능이 있고 그냥 껐다 켰다밖에 없는 것 같고. 어렵지? 오호. 오, 잘 타는데. 우와, 할 말해? 대단한데? 그치? 약간 전자브레이크 느낌 있지? 브레이크가 너무 확 먹는다. 그 전자브레이크도 확 먹고 스로틀도, 네, 스로틀도 확 먹고. 근데 뒤는 되게 좋지 않아? 뒤가 되게 잘 받아줘. 발 너무 애매하다. 너무 좁지? 발만 아니면 저는 탈만해요. 평소에도, 평소에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충분히. 유격이 벌써 생겼다고? 유격이 생겼다고?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닐까? 없었는데. 그래? 네. 보자. 확실히 없었는데? 보자. 벌써 생겼다고? 보자. 뭐야 진짜? 조심한데? 방금 턱 까면서 생겼나? 저기 너무 생겼는데 이거는? 한번 다시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 보자. 끌고 다니기엔 어때요? 확실히 뺀 게 이게 이유가 있다. 잡기가 처음으로 괜찮다. 이런 용도로 이걸 만든 거 중에. 근데도 여전히 이럴 거면 사실 얘를 가운데 하지 말지. 가운데를 좀 잡게 해주지. 이게 살짝 애매해. 여기에 되게 애매해. 하나 똑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위에 뭐 손잡이를 켜주든지. 되게 애매하다. 근데 이렇게 해도 뭐, 특히 지금 무게가 거의 없는데도 이렇게 할 만한 거 보면, 무게가 좀 있으면 이렇게 할 만할 것 같긴 해. 근데 가방에 이게 내용물이 과연 무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네.
이걸 정말 여행용이나 이동용으로 쓴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뭐 속옷 뭐 양말 어차피 뭐라는 그런 건 어차피 뭐라는 거 하니까 좀 쏠려도 상관없는데 뭐 전자 장비 뭐 충전기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은 카메라 서로 부딪히고 다다다다다 부딪힐 것 같아요. 그래서 완충제 다 넣고 근데 그러긴 공간이 적고 그거지 지금 사실상 여기 요 두 개 이 두 덩어리 이거 보여줄까? 이거 보여주자. 까볼까요? 접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요거 파우치가 노트북용 파우치처럼 생겼는데 너무 커. 이거 진짜 한 2010년도에 나온 게이밍 노트북을 넣어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건 사실 안 쓸 것 같아. 난 안 쓸 것 같아. 그냥 그 백팩을 따로 메고 백팩을 등에 메고 거기에 노트북이랑 핸드폰 넣고 여기는 다른 거 넣을 것 같아요. 저 개인적으로는. 그래서 얘는 아마 안 쓸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성의가 되게 있어요. 이렇게 다 하나씩 다 로고도 다 봐가지고 이 로고도 되게 싼 티나는 그런 로고는 아니에요. 꽤 고퀄리티로 만들어서 다 박아줬어요. 그래서 요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망으로 돼 있는데 요게 이 끝이야. 이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망 하나밖에 없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썼을까? 라는 생각은 충격 와나? 이거 충격? 네. 여기다 이거 이렇게 넣는 거니까 이게 기본 세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이렇게 돼 있어.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거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용도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이쪽 보시면 요거 하나 이렇게 외투 같은 거 이렇게 딱 넣고 잡아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게 있고 이게 문제야 이게 요게 끝이에요. 요게 끝! 요 두 개가 끝이에요. 모든 수납 공간이 여기 보시면 이쪽에 가운데는 그냥 이거 연결 부위에요. 연결 부위 이 킥보드랑 붙는 부분이고 실제로 쓸 수가 없어요. 얘가 이렇게 돼 있어. 그냥 사실 완전 이렇게 연결 부위 쓸 수가 없습니다. 죽은 공간이에요. 요 안쪽에다가 이걸 그냥 포기하고 넣던지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거를 파우치를 사용을 하는 게 좋겠죠. 이렇게 보시면 파우치 이 파우치 근데 굉장히 도톰해요. 그래서 나름 충격 보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얘네가 나름 생각을 한 것 같은 거는 이 킥보드니까 충격을 받으니까 이런 모든 거에다가 다 이런 걸 좀 해놨는데 문제는 그건 아무것도 없어. 그 분할 공간 이런 게 아예 없어서 결국에 물건끼리 다 부딪히지 않을까요? 여행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차피 항공에는 이런 거 갖고 타기 힘들어요. 아시죠? 공항에 뭐 법적으로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160W 거예요 아마. 그래서 그거 이하면은 비행기 탈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얘는 아마 그 용량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항에서 이거를 실기에는 사실 조금 걸림돌 많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항용으로는 조금 그렇고 좀 국내 여행용 KTX랑 연계하거나 아니면 고속버스랑 연계하기에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용도로 구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. 자세한 거는 리뷰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좀 테스트 더 해보고요. 네, 지금까지 호마하고요. 밖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만할게요. 안녕. 다음에 리뷰에서 만나요. 안녕. 네, 영상에 보시면 제품에 유격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좀 실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유격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다시 찍었어요.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이 십자 요거예요. 요거 요 십자 요 십자 형태로 된 접시 볼트가 이쪽 면에 맞닿으면서 유격을 잡아주는 구조예요. 보통 일반 전동 킥보드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이렇게 맞닿는 구조인데 얘의 높이를 조절하는 거죠. 얘가 얼마나 튀어나와 있냐에 따라서 유격이 잡아주는 형태예요.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. 근데 얘는 특이하게 위쪽에
육각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. 보니까 얘를 조이면 이게 아래로 들어가겠죠. 그래서 얘가 일정 높이까지, 일정 깊이까지 조여주고 얘를 조여주면 이 두께가 딱 맞물려서 더 이상 풀리지 않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.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사실 처음 본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유격을 잘 잡아주지 않을까 싶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한 손으로 되게 힘드네. 그럼 위쪽에 육각을 조여줍니다. 내가 원하는 깊이까지 돌려서 넣어줘요. 이렇게 지금 저한테 보이시죠? 원하는 깊이까지 돌려서 이렇게 넣어줍니다. 지금 좀 들어갔죠? 안쪽으로 한 번만 더 돌릴까? 여기 지금 두께가 잘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. 자,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죠? 육각이 그만큼 여기 안에 공간이 좁아졌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돌려봅시다. 이 십자 나사를 이제 돌려볼게요. 아, 한 손이 너무 힘들어. 이렇게 이게 그럼 일정 수준 이상은 들어가지 않아요. 이 육각 볼트가 막고 있으니까. 이야, 다 들어갔네요. 네,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얘는 안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. 진동이나 충격이 와도 들어가지 않는 거죠. 그 상태가 되고 얘랑 맞닿으니까 유격을 좀 더 확실하게 잡아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다른 킥보드도 이렇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. 다른 것들은 그냥 요거 하나 따로 있고 다른 면에 뭐 육각 볼트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한 개의 볼트를 이중으로 잡아준 형태는 사실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요건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먼저 만들어 봤어요. 이거 정말 유격 조절 나사에 대해 설명을 따로 드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 요거까지 보시고 이제 본격 리뷰 영상은 자 금방 만들도록 할게요. 얘는 어차피 테스트 할 게 많이 없어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리뷰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